네, 다음 연사님은 저희 올 박사의 멘토이시고 서청대 첫 번째 집회서부터 편찬 오실 때 빼놓고는 코로나 감염되셔서 아프실 때 빼놓고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시고 저희한테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요즘에 인사뉴스 진행하시면서 오늘 아침에는 정말 핵사이다 같은 청량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결기있게 저희들한테 좋은 공부 많이 시켜주시는 곽성문 상임고문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애국 동지들. 오늘은 저 우리 동아면세점팀 그 스피커가 좀 사라지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오이 박사 집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저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미동맹의 그 지지를 표명하고 트럼프 대통령 복귀를 주장하시는 그 단체 두 분이 오셨네. 우리 최도환 선생님, 우리 이재왕 선생 동지, 두 분 동지 여러분, 우리 오이 박사 참여해 주신데 감사 인사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자주 오십시오. 자, 지금 이태원에서 세월호 사건,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사건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뭐, 그 여파로도 볼 수 있고, 의학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한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참조를 하시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우리 태극기 집회의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요번에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지켜봐야 하느냐 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6일 사이에 드러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이 대한민국 경찰의 부실 대응이 많은 문제를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이 잘했으면은 이번 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래도 경찰이 제대로만 본연의 자세를 취해줬다면은 희생을 대폭 줄일 수는 있었을 것이다. 자, 뭐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휘부가 다 붕괴가 됐잖아요. 다 아시니까 신문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제가 막 재미삼아 얘기해요. 자, 경찰의 최고 총수인 윤희근 이자는 알다시피 저 권성동이가 추천해서 경찰청장이 됐다고 그러는 자인데 그날 토요일인데 제천을 내려갔어요. 충북 제천이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친구 고향은 충북 청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에 경찰서장을 지내가지고 지인 세 사람과 만나서 월출산을 등산하고 내려와서 또 그 지역 경찰 간부들이 찾아와서 회식을 캠핑장에서 회식을 하면서 폭탄주를 몇 잔 마셨다. 그리고 캠핑장에서 자던 전화가 두 번을 왔는데 못 받았죠. 세 번째 전화를 받아가지고 2시간 뒤에 사건이 터진 2시간 뒤에 정신 차려가지고 서울로 달려갔다. 4시간 사건 발생한 시간 4시간 이후에 경찰청장이 지휘봉을 잡게 된 겁니다. 근데 자, 그럼 이 친구 왜 제천까지 내려가? 이 여러분 생각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 청주야. 이제 자기 막바지 온 거야. 경찰 계급 다 올라간 거야. 이 친구도 24년 4월 달에 국회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 주말만 되면은 충청북도 고향 내려가서 이제 지인들 만나가지고 폭 잡는 거예요. 하필 그날 걸린 게. 그런데 경찰의 총수가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자기 친구들과 술도 한잔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항상 비상연락망이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정도 보면은 제천경찰서 전화해가지고 우리 총장 지금 어딘가 캠핑장 있다 그러면 바로 쫓아가서 연락할 수도 있는데
경찰청장놈이 13만 경찰청장이 폭탄 좀 마시고 캠핑장에서 쓰러져 있는데 그걸 2시간 동안 깨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거죠. 완전히 지휘부가 엉망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서울경찰청장 윤희건이는 뭐 했어? 이 친구는 9시에 퇴근해서 집에서 잤대. 근데 이 친구도 전화를 못 받았어. 아니 경찰 간부쯤 되면은 비상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비상전화가 있는, 비상전화는 관사에 있는데 요즘 관사에 살지 않고 그냥 자기 사택 아파트에 살고 있대. 이것도 무슨 해괴한 짓이에요? 그 경찰 서울청장한테 연결되어 있는 비상전화를 떼다가 여기 갔다 오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지도부, 지휘부가 완전히 붕괴됐어. 제일 문제는 뭐냐? 서울경찰청 119, 112 상황실에 상황, 저는 사건 기자를 해봤습니다. 상황실에 전화 받는 직원이 있고 상황팀장이 경감이나 경정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총경, 경찰서장을 하는 총경급 상황실장이 오후 6시 일과가 끝나면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당직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직선 뭐 유머라는 여자 총경 아예 상황실에 출근도 하지 않고 10층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 볼일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12 상황실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 받는 경찰관이 전화 받고 하는 응답하고 하는 조치하는 이 내용을 이번에 녹취록을 통해서 다 봤더니 이거 경찰관이 아니라 보험회사 보험 판매 상담원이야. 아니 뭐 사람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영상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아니 사람이 압사라는 말을 쓴 전화가 7건인데 그 중에 4번을 출동하라 그랬어. 근데 출동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용산경찰서 연락해. 그럼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는 이태원 파출소 연락해. 파출소 직원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날 32명을 지원받아서 50명 있었다 지금 나 순찰 나가 있는데 파출소 직원 보고 가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에 112 경찰 보고 체계의 민낯이었습니다.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전에 조금만 더 제대로 수칙에 따라서 대응을 했으면 많은 희생을 줄였을 거다. 경찰의 부실 대응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일자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럼 이렇게 경찰이 됐느냐 이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경찰은 아주 특수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경찰만큼 문재인이한테 이쁨을 받고 특별 대우를 받은 집단이 없습니다. 자, 검수원박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경찰에 갖다주는 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시키는 이 작업이 내내 5년 내내 계속된 가운데 경찰이 수건 사업이 대한민국 경찰 생긴 70년 이래 경찰의 수건 과제가 검찰로부터 독립해서 수사권을 가져오는 수사권 독립이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을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왜냐? 학생 운동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검찰에 잡혀가서 검사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가지고 징역 살았던 그 원한이 있어서 이 자들은 검찰을 미워해요. 더구나 노무현이가 부엉이바에서 뛰어내린 그 원인이 결국은 이명박 검찰이 노무현이를 조사해서 부정부패자로 몰아서 그렇게 해서 노무현이가 뛰어내리게 했다고. 아 노무현이가 죄가 없으면 왜 검찰 조사를 받고 지가 뛰어내립니까? 노무현이한테 물어봅시다. 뭐 노무현이가 독립운동했습니까? 독립운동하다가 좀 뛰어내린 거예요? 아니 마누라가 돈 받은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니까 창피해서 시체말로 쪽팔려가지고 뛰어내린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검찰이 핍박을 해서 노무현이가 뛰어내렸다는 식으로 해서 이 자들은 검찰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키워준 거예요.
이런 것이 맞아떨어져가지고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 경찰은 그동안 경찰대학 출신들이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경찰대학 애들이 아주 입학 성적도 어려워. 그리고 애들 공부 잘하니까 사법고시도 뭐 합격됐어. 이 자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서울법대보다도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하는 이런 자들인데, 문제는 뭐냐. 경찰대학 출신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되어가지고 졸업만 하면 바로 경위로 들어가요. 파출소장 하는 경위급, 지휘관으로 들어간다고. 경위부터는 경찰관이에요. 경찰리고 밑에 순경, 경사, 경장은 경찰관인 초급 지휘관이 된다. 그러니까 얘들은 순찰을 돌고 경비를 서고 보안을 하고 이런 현장 경험이 없는 애들이에요. 현장 경험이 없이 지휘관으로 바로 들어가. 그리고 매년 승진 시험을 치면은 경찰대학 나온 애들이 당연히 간부부생이나 경찰 저 순경 출신보다는 시험 잘 치지. 그래서 계속 승진해가지고 경찰대학 애들이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 경찰의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어. 근데 이놈들은 스스로 서울법대보다도 더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놈. 이놈들이 수사권 독립을 추구하면서 검찰과 싸우고, 지난 5년 동안 경찰대학 출신들은 검찰하고 싸우는데 전념했단 말이야. 대표적인 놈이 누굽니까? 황운하라고 있잖아, 황운하. 이쪽 국회의원 바지가 달았어. 지금 경찰대학 출신들의 롤모델이 황운하야. 뭐, 경찰 112 신고 전화 잘 받고, 어? 뭐, 경비 잘 쓰고, 안전사고, 예방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승진시험에서 정부에 충성하고, 좌빨 정부에 열심히 충성하고, 승진시험 잘 쳐서 출세하고, 바지 달고. 그러니까 윤희건이라는 자는 이미 2023년 출마를 생각하고 벌써부터 목이 힘줄 때 주말마다 고향 가서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래. 다 백이 있으니까. 근데 용산 서장은 뭐 그 친구 정신 나간 거는 좀 얘기도 못하죠. 아니 8시 반쯤에 집회 대충 삼각지 끝나고 회식을 했다는데 9시 반에 연락을 받았고, 그 연락받아가 거기서 이태원까지, 삼각지에서 이태원까지 걸어서 한 10분, 15분 걸린 1.8km인데 11시 20분, 10분쯤이 돼서 나타났는데 경찰의 상황보고를 거짓말로 했잖아요. 10시 20분에 나타났다고. 사건 발생 직후 5분 만에 나타나서 6분의 현장 지휘를 했다는데 이게 전부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11시 넘어 왔는데 또 사라져버렸어. 그날 밤에 내 행자부 장관 브리핑에서도 없었고 서울경찰청장 브리핑에도 없었고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갔을 때 아침 10시에 나타났어.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자가 8시 반부터 회식하러 가서 폭탄주를 엄청 마시고 완전히 주취 상태에 들어갔을 거야. 현장 책임자인 용산경찰서장이 그날 밤에 사라져버렸으니까 누가 지휘를 해야 돼? 이것이 바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치 검찰이 되어버렸고 검찰과 싸우는 정치 싸움에 대한민국 경찰이 완전히 기본을 잊어버렸고 특히 지휘부를 장악한 경찰대 출신들이 완전히 그냥 현장의 경험도 없이 현장 상황을 다 무시하고 정치 노름에 빠졌어. 아, 결국 정치 집단이 되어버린 경찰의 문제점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해. 지금 이제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사건의 원인, 문제점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수사를 하는 주체가 수사를 받는 또 대상이 되어 있다. 지들끼리 용산경찰서장 상황실장하던 유머라는 총경을 수사를 해. 심지어는 2시간 동안 연락을 못 받은 경찰청장도 불러 소설을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할 수 있겠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른바 셀프 수사. 근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여러 연사님들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많은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또 정리를 한다면 첫째, 112 신고의 녹취록을 보면요, 8시 반경 8시 55분 두 차례 전화해서 이미 사람이 여기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막 쓰러져요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10시 15분에 사고가 그 좁은 골목에서 나기 이미 이전에 8시 반경부터 그 북쪽에 세계 음식 문화 거리 해밀턴 호텔과 연결되는 그쪽 주변에서 이미 사람이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방금 연설을 하신 최성원 박사의 지적처럼 뭔가 마약 또는 약간 향정신성 관련 어떤 의약물에 의한 사고일 수도 있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초기에 현장에 근방에 있다가 이른바 CPR을 긴급소생술을 진행했던 정식의사분 민모죠 분이 YTN과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은 내가 한 30여 명을 CPR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코와 입에서 피를 뿜고 복부가 팽창하는 증세를 발견했다. 압사당하면은 복부가 팽창합니까? 질식사인데 피가 왜 나옵니까? 지금 이 내용도 보면은 뭔가 사인의 마약 어떤 성분이라든가 이런 어떤 냄새가 짙어지고 그 외에도 또 여러 사실은 그 골목만이 아니다 이게. 다른 곳 연결되는 거리에서도 쓰러진 사람들이 희생자가 나왔다. 그리고 미륵 하는 얘기가 들리고 그런 뭐 이 인물 집 대수명 있었다는 장소가 바로 그 골목만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세계문화 음식거리 곳곳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뭔가 막 의문을 갖는 거예요. 어떤 조직적인 어떤 약간의 테러에 비견할 만한 어떤 행동이 있었던 거 아닌가. 어떤 아래에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이 다중 군중들 간의 충돌이 발생했거든요. 그 압력 속에서 특히 신체가 약한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분들이 많이 희생되었단 말이죠. 자, 이제 드러났지만은 민주노총 노조원 두 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 민주노총 노조차가 당시에 와 있어요. 그 직전 8시 반에 삼각지에서 시위가 끝났어요. 그 민주노총 직원들 중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순수하게 그냥 그럼 이태원에 가서 즐기러 왔겠나. 그러나 민주노총의 성격상 헬로윈 미국 영국의 축제를 즐기러 민노총 직원들이 과연 그 현장에 왔을까? 그 민노총 직원들이 온 것이 지금 사실로 드러난 이상 몇 명이 왔으며 어떤 의도를 갖고 왔을까 하는 문제. 또 헬로윈 데이는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과거에 영국 켈트족이 11월 1일을 새해의 첫날로 칠 때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동양역법도 옛날 하은주 시대 주나라 때는 11월 동짓달이 새해였잖아요. 그런데 새해 바로 전날, 섣달 금음날 말하자면 그날 귀신들이 경계가 좀 이 저승의 입구가 좀 경비가 소홀해가지고 이 귀신들이 튀어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귀신들과 막으려고 대접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막 쳐들어오면 나도 귀신이라고 너하고 막 같은 식구에 나 해치지 말라고 귀신 분장을 한다는 건데 우리하고도 비슷해. 동서 이 말하자면 이 신화에 대한 어떤 이런 시기식이 비슷한 11월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란 말이에요. 뉴욕에서 11월 31일 밤 9시에 그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할로윈 프레이드가 열립니다. 10월 31일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29일날 토요일도 토요일 겸 주말 겸 할로윈 즐기러 나온 애도 있을 거고 30일 일요일에도 즐기러 나온 애가 있을 거고 10월 31일 마지막 날에
이용이 10월의 마지막 노래 그거 들으면서 나온 애도 있었고 자연스럽게 분산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MBC를 비롯해서 KBS, YTN, JTBC 거의 모든 지상파와 종편들이 종계차를 띄우고 난리를 쳐서 토요일 29일 저녁에 여기에서 할로윈 파티를 하자고 날짜를 지정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MBC는 그 밑에 이마트 저 해밀턴 서쪽 그 물건 출제 가격 그 입구에서 또 다른 방송은 그 위에 음식문화거리에서 내리막길로 연결되는 그 입구에 가가지고 그 장소까지 지정을 했다 이거죠. 왜 29일날 토요일날 할로윈 파티를 날짜를 이틀 땡겨서 그날 하자고 했느냐 이것도 의심하려면 의심할 수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지금 정치화되고 좌파 정치 편향적인 이 지금 경찰 얘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 말이야. 그럼 부검을 해야 돼. 근데 부검 안 하고 거의 지금 거의 한 100여 명 지금 이미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태다. 이자들은 핑계는 유족이 원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 유족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변사사고기 때문에 경찰이 강제적으로 부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검도 없이 넘어가 또 넘어가는 거야 지금. 자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볼 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자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11월 오늘 5일 심각한 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좌파들의 준동이 시작된 날이 바로 이제 오늘로 잡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11월 5일 이제 윤석열이를 퇴진시키기 위한 좌파들의 운동이 시작되고 자진 퇴진을 요구하다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던 그 시나리오대로 이제 탄핵으로 가는 시발점이 바로 오늘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동아면세점 팀은 애도의 기간으로 해서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좌파단체도 한국노총도 오늘 공공부 노조 결의대회를 하려다가 오늘 다 취소했어요. 그러나 이른바 저 촛불 승리 전환 행동위원회 저 약칭 촛불 행동은 오늘 자칭 자기들 말대로 13차 대회를 합니다. 하는데 이름만 바꿔서 애도 추모 집회로 한다 이거. 세월호하고 어쩌면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추모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을 지금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거. 얘들 논리는 간단해요. 경찰이 대처 못했다. 경찰 지휘 못한 이 정부의 책임이다. 결국 윤석열이 책임이다. 윤석열이 내려와라. 이게 나라냐. 이 논리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오늘 추도대회하고 제대로 오늘 행진하지 않고 집회만 한다니까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민주당은 뒤에 숨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민주당은 뒤에 숨어 있어. 저 집회 현장에서 이재명이 지키기 얘기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민주당 얘기 안 합니다. 쟤들은 그냥 아까운 젊은이들 희생시켰다. 이 정권이 무능해서 그렇다. 그래 무능은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 이 얘기만 합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퇴진 운동이 시작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윤석열 정권 지금 어렵습니다. 자 방금 경찰의 문제점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집회가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났을 때 질서를 유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될 천병에 있는 경찰 믿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찰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니다. 6월달
이른바 행자부 안에 경찰을 관리하는 경찰국을 신설했을 때 경찰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이른바 직장협의의 명목으로 플랑카드를 걸고 장외 집회를 했습니다. 경찰 독립을 외치고 경찰의 절반은 아직도 문재인 친문 정권 친문 경찰이야.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여기 지휘부하에 그냥 붕괴했고 경찰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 과연 좌파들의 준동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 대한민국 언론, 기레기 언론들 윤석열 정권에게 우호적인 언론 없잖아요. 우리 내부에도 적이 있어. 오세훈 시장, 과연 오세훈이 우리 편 맞아요? 아닙니다. 이 친구가 느닷없이 유럽 출장 갔다가 지금 현장에 빠졌는데 서울시 이거 주최적도 없는 행사고 규정이 없더니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고 딱 오세훈이 오기 전에 이미 오리발 내고 있어. 근데 오세훈이라는 자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러고 좌파들이 하는 눈물 찔찔 짜는 코스프레를 연출했단 말이야. 지는 현장이 없었으니까 책임 없고 결국 윤석열이한테 모든 걸 그냥 패스해버린. 그런데 서울시 산하에 있는 저 TBS 교통방송에 저 틀보 김어준이가 하는 뉴스 공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2년 전 2019년에 문재인 정권 때는 일방 통행을 해서 그 골목을 잘 통과시켰다는 가짜뉴스를 태연히 하고 있는데도 김어준이 그냥 방송하고 있잖아요. 오세훈이 김어준이 처리 못하잖아. 자기 책임 없다 그러고 결국 윤석열한테 놔두면 우리 내부에도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위기에 집권 6개월 만에 최대의 위기에 윤석열 정권이 지금 직면을 했다 이거. 여러분들 윤석열 정권을 지시긴 찍은 윤석열 정권 교체 윤석열을 지지했던 우리 태극기 동지 여러분 저 좌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지 압니까? 2번을 찍었다고 해서 좌파들 집회에서 우리 2번 찍어서 정권교체를 이룬 우리 액티브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이찍이라 그래. 이찍이 나도 요번에 알았어. 이찍이들 저 이찍이들 이찍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위험할 때 여러분이 나오시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뻐서가 아니라 네.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은 좌파 정권이 다시 들어선단 말이야.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남을지 생존의 문제가 걸린 위기 상황이 온다 이거죠.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예! 그런데 6년 전과는 달라졌어. 8년 전에 있었던 단원고등학교 수학여행 가다가 희생당한 세월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 여러 가지 달라졌어. 아무리 기레기 언론들이 일방적인 선동을 해도 한 번 속으면 됐지 두 번 속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많이 자각을 하고 각성을 하셨어. 쉽진 않아. 그런데 일단 이 모든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는 경찰의 수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찰을 지금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자고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행위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검수완박의 완박경찰청법 개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대형 재난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전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검찰청법에 따라서 수사가 중대한 어떤 사안의 수사일 경우에는 검수완박법을 제껴서 이른바 상설특검을 만들 수가 있다. 검찰이 주도하는 상설특검을 발동해서라도 한동훈 경찰은
그래도 믿을 수 있고, 검찰이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의문점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한 위에서 윤석열 정권은 말하자면 버틸 수 있는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사법처리 더 신속하게 박차를 가해서 늦어도 이달 중에는 이 재명에 대해서 검찰 소환 조사를 통보하는 단계까지 급속하게 빨리 수사를 더 속도를 바짝 올려야 돼. 맞습니다. 아마 그런 정도를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쟤들은 이제 다음 주로 연기했지만 중고등학생을 불러들이죠. 대학생 행동 뭐 위원이라는 게 대학생도 다음 주에 나오도록 되어 있죠. 이제 단계를 하나하나 올려가면서 윤석열 정권 타도 퇴진해서 나중에는 타도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투쟁 단계를 끌어올릴 것. 충분히 예상을 하고 우리 우파들도 이제 한번 당해봤으니까 대응 논리를 세우고 맞불 집회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아쉬운 점은 우리 우파가 그동안 횟수로 6년, 7년째 아스팔트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집회 재단체들을 연결해서 의견을 모으고 행동을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그러한 모임이 없다. 이게 중추 모임. 우파들을 이렇게 결집시킬 수 있는 어떤 원로들 모임도 없다. 이게. 뿔뿔이 흩어져 있어. 아쉬운. 어떤 집회를 주장하고 있는 한 분 그 종교인 목사님이 좀 자신의 욕심을 조금 자제하고 금방 만들 수가 있는데 전부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싶어. 만일 이러한 어떤 우파의 모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좀 더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아쉬움 같고,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이 깨어나셨어. 각성했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거쳤지만은 이제 6개월 접어들면서 확실하게 이제 스탠스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43주기를 맞아서 국립 묘지에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의지에서 이제 보수, 자유, 우파, 자유민주 체제를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어떤 스탠스를 확실히 잡았다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그나마 우리는 안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 어쨌든 이 11월 달에 저는 감히 좀 미리 예상을 한다면은 이제 윤석열 정권 타도를 외치는 좌파들이 본색을 드러내서 투쟁 단계를 올릴 것이고 그에 맞춰서 윤석열 정부도 이재명에 대한 어떤 검찰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 조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취해 그렇게 해서 11월 중에 금년 연말 가기 전 전국은 굉장히 어렵고 상당히 양측의 충돌이 되면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위기 상황이 올 거다. 충분히 예상을 했다면 또 우리가 대응하고 이겨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한 점에서 참석하신 우리 애국 동지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우리 애국 동지님들이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지켜내겠다는 그러한 결의를 다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장시간 좋은 말씀, 옳은 말씀, 냉철한 판단력으로 연설해 주신 곽성문 3고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